송구합니다. 이대로 죽을 작정이냐? 최고 시청률 17.4%를 달성한 MBC 사극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배우 이준호와 이세영의 연기 컬래버가 아주 돋보였었던 작품이었다. 그렇게 1화부터 17화까지 주마등처럼 서글프게 흘러가는 18세기 조선의 실제 역사. 정조 이상과 의빈성 씨의 눈물로 본 드라마틱한 아련한 서사를 지금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절대로 덕이미를 데려갈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지 않겠다. 오늘은 내 계례식이야.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나의 날이라고. 나의 귀한 날을 망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어. 아무에게도! 저와 괜찮으시옵니까? 오늘이 처음이 아니시군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쓸데없는 마음 품지 않기로 했잖아. 저기서 무사하시지 않으니까요. 저기선 평생을 노력하셨어요. 오로지 좋은 임금이 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목숨까지 위태로워지셨어요. 저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으니 떨지 마라. 곧 돌아오마. 널 잊고 있었어. 미안해. 만극하옵니다, 전하. 미안해. 생각시 시절부터 의빈이 되기까지 덕임이 다사다난했었던 세월. 그 세월의 중심에는 늘 이산이라는 정조대왕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둘에게 있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아마도 자신의 자식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었던 일이 아니었을까. 영희야. 언제까지 슬픔에 잠겨있을 셈이냐. 곡기조차 끊고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셈이냐 물었다. 송구합니다. 이대로 죽을 작정이냐. 아이를 잃은 건 너만이 아니다. 도성에서만 벌써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어. 나라 전체에서는 얼마나 죽었는지 수조차 세지 못했고. 신첩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는 사람의 행동이냐? 네가 입는 것, 먹는 것, 머무는 것, 그 모두가 백성들이 바치는 조세에서 나온다. 그들이 흘린 피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옵니다. 넌 세자의 친모이고 용종을 잉태한 정일품 빈이다. 어떤 슬픔을 겪든 백성들 앞에서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니까. 신첩은 원한 적 없사옵니다.
정일품 빈이 되기를 원한 적 없사옵니다. 원치도 않는 것을 얻었다 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옵니까?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까? 세자만이 우리 아이가 아니다. 우리에겐 아직 아이가 있어. 뱃속의 아이는 너만을 의지하고 있다. 지 나비 나조차 돌볼 수 없어. 그 아이에겐 오직 너뿐이야. 과인이 어린 세자를 지키진 못했지. 난 얼마든지 미워해도 좋아. 그래도 어미로서 해야 할 일을 해다오. 아비가 왔다. 눈 좀 떠보거라. 순아. 순아. 덕임이 삶에 있어 가장 후회하고 원망스러웠던 순간은 아마도 후궁이 될 운명과 문효를 먼저 보낸 사실이었을 것이다. 반면 산인의 삶에서 가장 원통하게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문효와 함께 가장 사랑하는 덕인과의 사별이었을 것이다. 덕임아. 덕임아. 눈 좀 떠보거라. 덕임아. 내가 잘못했다, 덕임아. 제발 가지 마라. 제발. 제발 가지 마라.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산이는 자식을 잃은 사실 또한 비극적인 운명일 수밖에 없는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의 사별로 여인 사실까지 원통했을 것이다. 아마도 저승의 문턱을 먼저 넘어선 문효세자와 의빈성 씨 또한 아직 그 조선이라는 시대에 홀로 이승에 남아있었던
정조이선을 그리워하지는 않았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독임아. 제발 가지 마라. 제발.